자, 오늘 토요일인데 놀러도 안 가고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자, 케이블의 최대 인장 억력입니다. 이제 제4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의 수평역 산적입니다. 먼저 해법 1. 케이블 정리를 이용할 경우, 먼저 첫 번째 YM은 3 플러스 12분의 3 곱하기 4는 4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M은 여기에 RA가 생기겠죠. 자, 여기에 VA 생길 거고 HA가 생길 겁니다. 여기가 VP가 생길 거고 HP가 생길 겁니다. 양쪽에는 최대 인장 응력이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식을 풀었으면 시그마 M은 그냥 RA 곱하기 12 마이너스 25 곱하기 8 마이너스 10 곱하기 4는 0. 따라서 RA는 20kN.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케이블 정리, 자, C점은 케이블 H 곱하기 YM은 MD, 즉 단순보입니다. 따라서 HA 곱하기 4는 20 곱하기 4. 따라서 H는 20kN입니다. 즉, 이거를 단순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으면 20kN, 그 다음에 10kN, 4m, 4m, 4m. 여기에 RA, RB는 20kN, 15kN. 아, 이게 25다.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힘의 평형 조건을 한다. 힘의 평형식을 이용한다. 시그마 MB는 0, VA 곱하기 12 더하기 HA 곱하기 3 마이너스 25 곱하기 8 마이너스 10 곱하기 4는 0. 식이 하나 나왔죠? M 시그마 MC는 0, VA 곱하기 4 마이너스 HA 곱하기 3은 0. 이걸 연립해서 풀면, 따라서 VA는 15kN 올라가고요, HA는 20k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케이블의 인장 응력을 최대 인장력 시그마 Y는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 플러스 VB는 0. FI죠. 따라서 VB는
20kN. 시그마 FX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H1은 0. 따라서 HB는 20kN. 따라서 케이블의 수평력은 일정하고 수직력이 가장 큰 곳에서 최대 장력이 발생되므로 어디? B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맥스는 HB의 제곱 플러스 VB의 제곱은 루트 20의 제곱 플러스 20 제곱 20 루트 2 킬로뉴턴 인장력이 발생이 됩니다. 아, 정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토요일에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에는 공부하는 겁니다. 케이블의 수평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셨고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서 끝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차 세차하고 올 거거든요. 갔다 와서 예제, 기출 문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